오늘 영상은 모공 늘어져서 고민인 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모공 인생템을 찾았습니다. 이건 정말 찐이에요. 5일만 해도 어느 정도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5일 뒤에 제가 촬영을 했을 때는 그왕 모공이 진짜 한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공 늘어져서 고민인 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올해 제가 딱 30대가 됐거든요. 30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공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모공 인생템을 찾았습니다. 이건 정말 찐이에요. 제가 찾은 모공 인생템은 바로 이 루트리 오디베리 모공 리파이닝 앰플입니다. 오디를 포함한 모공 케어에 특화된 그런 컴플렉스가 모공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모공 앰플입니다. 제가 모공 앰플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탑이라고 할까요? 한 5일 정도 테스트하면서 카메라로 담아봤는데요. 5일만 해도 어느 정도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실제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은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나이 먹으면서 이 모공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확대되는 원인도 있지만, 모공에 각질하고 피지가 쌓이면서 가로 모공이라고 해요. 가로 모공과 세로 모공의 원인을 다 잡아서 케어해주는 그런 모공 케어 앰플이고요. 코에 피지가 많고 블랙헤드가 심한 상태였고, 그 블랙헤드를 최대한 제거를 해줬는데, 제가 여기에 옛날부터 정말 왕모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며칠만 지나면 거기에 진짜 왕 블랙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없애고 나서 이왕 모공이 보이는 걸 찍어놨는데, 5일 뒤에 제가 촬영을 했을 때는 그왕 모공이 진짜 한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세월의 흔적을 받아서 늘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바르고 5일차 됐을 때 사진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업이 된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모공이 정말 미세하게 살짝 줄어든 그게 딱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확실히 모공이 줄어든 게더잘 보였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썼을 때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산뜻한 제형이거든요. 다른 모공 앰플들을 보면은 좀 모공이 쫀쫀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끈적이는 느낌이 강한 모공 앰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끈적임이 없고 굉장히 산뜻한데, 흡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피부가 조금 탄력이 생긴 느낌? 쫀쫀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전혀 끈적하다는, 내 피부가 끈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탄력이 생겼네? 탱탱해졌네? 진짜 모공이 약간 조금 이렇게 자극을 받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앰플이고요. 아무래도 흡수가 빨리 되면서 또 수분감은 굉장히 잘 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부지 분들이나 지성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려요. 다섯 가지의 보랏빛 식물 유래 성분이 들어간 비건 모공 앰플이어서 민감성인 분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공 앰플이에요. 그날이 다가와서 지금 좀 트러블도 나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그날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거에 비해서 피부 트러블이 좀 덜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트리 오디베리 5종 모공 리프팅 크림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같이 써야지 효과가 더 좋거든요. 수분감은 많은데 유분기 도는 크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겔타입 같은 그런 수분 크림이에요.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저처럼 수분 부족하신 분들은 여름에 수분은 부족한데 피지 폭발하고, 그래서 무거운 제형의 크림을 바르면은 정말 피부 답답하고 미치잖아요. 그리고 화장도 오히려 더 밀리고. 근데 화장하기 전에 진짜 듬뿍 발라도 화장이 밀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화장이 진짜 찰떡처럼 잘 먹었고요. 그리고 이 앰플하고 같이 쓰면은 조금 더 배의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림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이 정말 찐이에요. 이 앞에 보여드린 모공 앰플도 너무 좋았지만, 이 루트리 오디베리 5종 모공 타이트닝 클레이 마스크 투폼.
말 그대로 클레이 마스크예요. 클레이 마스크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투폼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클레이 마스크들은 그냥 다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씻어내면 좀 이렇게 잔염을 씻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폼클렌징 제형으로 바뀌는 그런 마스크팩으로도 쓸수 있고 클렌징 폼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평소에 그냥 이걸 폼클렌징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냥 짜서 폼클렌징으로 써도 충분해요. 꼭 마스크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폼클렌징으로 써줍니다. 근데 이게 폼클렌징으로 쓸 때도 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어렸을 때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거는 씻고 나서 피부 당김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안한 직후에 그 피부 당김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걸 클레이 마스크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은 싹 마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닦아내주는데 이때 저는 좋았던 점이 다른 제품들은 닦아낼 때 조금 힘들어요. 굳은 상태에서 닦아낼 때그 잔여물이 많이 남아서 진짜 좀 피부를 빡빡 닦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물 세안을 했대? 그래서 조금 피부에 자극이 간다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그냥 물이 닿는 즉시 폼클렌징으로 변하니까 이 클레이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세안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단종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용량도 120ml로 적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폼클렌징으로 쓰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스크팩처럼 쓸수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니트리에 오디베리 모공 라인을 써봤을 때 느꼈던 게 약간 피부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이거 팩하기 전에 피부 상태가 정말 너무 그지 같았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거든요. 그걸 왜안 찍었을까요? 정말 바본가 봐요. 하여튼 근데 너무 좋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추천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어떤 달이죠?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뭐죠? 올리브영 진짜 빅세일이 있는 달이잖아요. 올리브영 할인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 루트리 모공 앰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28,900원인데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223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2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올영 세일 기간이 끝나면은 정가로 바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 올영 세일 놓치지 마시고 요번에 뭐 사지 고민이셨던 분들 이 루트리 모공 앰플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